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아카데미사에서 20세 이상의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으로 팔고 있는 스나이퍼 AWM 스나이퍼 라이플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토이스타나 아카데미 등 이런 이제 국내 에어소프트건 제품들은 아무래도 청소년용이나 이렇게 적 연령층에서 가지고 노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뭐 내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완성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구입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는데 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출시는 한지는 좀 됐고 생산 재생산을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에서 요번에 또 재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는 평이 많아서 요번에 제가 직접 구입을 해 봤습니다. 뭐 아카데미에서 협찬을 안 해줘서 제가 제 돈으로 주고 구입을 했고 한번 여러분들과 이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스는 심플합니다. 이렇게 종이 박스에 들어있고요. 기본적으로 컬러풀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한번 봐야 되겠죠. 박스를 열어서 제품을 꺼내서 제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시고 나서 여러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자. 뭐 박스 내용은 다 잘랐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박스가 아니고 이제 구성품이기 때문에 내용품을 제가 싹 다 끄집어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본체가 있고요. 본체가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탄창이 하나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탄창이 하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준경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렇게 바이포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웃바렐과 챔버 이너바렐 세트로 된 이 부품이 하나 더 포함이 되고 뭐 설명서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비비탄 요 조그만 한 봉지가 들어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조립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본체의 조립은 바로 이 아웃바렐을 앞에서 꼽으면서 조립이 되는 방식이에요. 이 제품이 요즘 한참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니까 바로 이 전면에 보이는 이 실린더 하우징이 메탈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메탈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튜닝이 용이하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웃바렐을 이 앞쪽에 꼽으시고요. 양쪽에 있는 이 홈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 홈을 맞춰서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되면은 딸깍 하고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립이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요 바이포드는 앞쪽에 있는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꼽아주면은 이런 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탄창은 여기서 있는 그대로 요 하부에 있는 탄창 멈치로 이렇게 장착을 딸깍 하면 장착이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준경은 요 위에 피카트니 레일 규격이 있는데 요 레일 위에 장착을 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장착을 해 볼게요. 조립을 해서 보면은 요런 식으로 완제품 형태로 띄우게 되고요. 이게 지금 앵글이 좁아서 다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보통은 이렇게 이너바렐과 본체 아웃바렐과 본체 이렇게 스코프가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이 스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이식 스톡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스톡을 이렇게 접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보관에 조금 용이한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동 시에 이 아웃바렐과 스톡을 접어서 이동을 하실 때 상당히 뭐 조금 공간을 작게 차지하기 때문에 백팩 같은 데 넣어서 이동 가능한 이런 장점은 있겠죠. 또는 이렇게 집에서 보관할 때도 접어서 보관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저처럼 완제품 형태로 이렇게 조립을 해서 보관을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그 점은 본인의 여건에 맞게끔 해서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다만 이렇게 조립을 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마감이라든지 이 삐걱그림 이렇게 흔들리는 삐걱그림이나 요 아웃바렐과 본체의 이 사이사이의 유격들 스톡 힌지 이 부분에 대한 유격이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제품 치고는 좀 특이하게 가변 호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부에 호법 조정을 할 수 있는 이 레버가 달려 있습니다. 이 레버를 돌려가지고 호법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호법을 조절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걸어줘야 됩니다. 호법을 끝까지 거니까 이제 호법이 걸렸어요. 분명히 이 탄의 궤적이 올라가다 상승하는 게 어느 정도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참 고무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호법을 걸 수 있게끔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쪽에 슬링고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요 앞쪽에 아래쪽에 하나와 위쪽에 하나, 이 플라스틱으로 된 슬링고리가 하나 있고요. 스톡에도 양쪽에 두 개의 슬링고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것과 반대쪽에 보이는 여기 있는 슬링고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링을 걸 수가 있지만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은 뭐 슬링은 고리는 사용 안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슬링고리가 하나 있는데 이 제품도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작동 방식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장전 방식이에요. 에어코킹 방식. 이 장전 바를 이렇게 뒤로 당기고 앞으로 밀어줬고 장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격발을 하는 방식입니다. 에어코킹 방식, 볼텍션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비탄을 제외하고는 유지비가 거의 안 들겠죠. 그런 점은 장점이긴 한데, 스나이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금 격발을 한 것처럼 공탄 사격을 할 때 실린더, 피스톤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공탄 사격보다는 비비탄을 넣고 발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바니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점은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순정 상태에서 집탄이 한 10m 정도가 비비탄이 날아가는 정도의 뭐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뭐 집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집탄을 평가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집탄이 상당히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 좋지가 않느냐라고 하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스코프는 이 스코프를 통해서 사물을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형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보이기는 보여요. 약간의 배율도 있고 한데 뭐 조절이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뭐 근거리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수준이지 뭐 요걸 가지고 뭐 저격하는 놀이를 한다라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에 스코프 여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좀 좋은 스코프, 그러니까 상이 맑은 스코프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그냥 모형으로 데코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톡에 여기 보이는 이런 식의 칩패드 그리고 또 요 당겨서 이렇게 스탠드를 거치할 수 있는 이 스탠드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칩패드 같은 경우는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절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스탠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작동은 되는데 실제로 상당히 그 약합니다.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있다가 살짝 이렇게 손으로 짚어버리면은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사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선 설명들을 다 제껴두고 이 제품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실린더와 이 장전파 그리고 노즐이 어떤 방식이냐, 바로 메탈, 풀메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마개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제품의 실린더 내부를 튜닝을 해서 우리가 게임에 사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먼 사거리, 조금 더 강한 스나이퍼 라이플을 만들기 위해서 개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개조하는 부분들이나 조금 손을 보면은 개선이 되는 부분들은 제가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탄창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플라스틱 탄창을 제공을 하고요. 비비탄이 약 40발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다 채워보니까 다 채우는 것보다는 한 20, 30발 정도 수준으로 채워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 재질인데 뭐 이게 아마 그 저 같은 경우 여기 줄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이게 줄이 쭉 나는데 이게 아마 모든 커뮤니티를 제가 글을 보면은 이 줄이 다 동일하게 난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 금형에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작동을 하는데 뭐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퀄리티 QC가 조금 떨어진다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격을 하실 때 항상 고글을 쓰고 하십시오. 지금 포함된 비비탄을 모두 발사를 했습니다. 발사를 했는데 이 사격을 많이 하다 보면은 탄이 이 볼트 캐리어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완전히 정확하게 딸깍 걸릴 때까지 이렇게 밀어 주지를 않으면은 격발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 격발이 안 되죠. 이 경우에는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볼트 캐리어를 뒤로 밀었다가 밀어주면은 격발이 되니까 뭐 요런 점은 아무래도 마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탄을 정확하게 딱딱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탄이 걸리는 증상들이 생기니까 그런 점은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련 상태에서 격발은 이런 방식, 에어코킹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집에서 간단하게 5m, 6m, 10m 안에서 이렇게 그냥 쏘는 맛을 즐기시는 분들은 굳이 튜닝을 하지 말고 손을 안 대고 그냥 순정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좀 추구를 했기 때문에 각종 커뮤니티의 튜닝에 대한 방법들을 다 검색을 탁 해서 보고 어떤 것을 해볼까 기양하는 거 한번 다 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즐 같은 경우는 기본 2mm 구멍을 4mm로 확장을 했고요. 이 노즐을 확장을 하실 때는 드릴로 뚫어주면 되는데 꼭 이 황동 노즐을 분리를 해서 분해를 해서 하십시오. 안 그러면 안쪽 실린더 안에 쇳가루가 들어가니까 꼭 분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프링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메이플리프에서 나오는 VSR 135짜리 스프링을 장착을 했습니다. 순정 상태 135 순정 스프링을 빼고 135짜리 스프링을 바로 장착을 하시게 되면은 장전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썸네일에 보이는 것처럼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서 장착을 하셔야 장전이 되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너바렐과 호보 고무도 교체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너바렐과 챔버 호복 고무가 각기 분리되는 부품으로 되어 있고 얘가 서로 체결이 되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맞물려 있는 수준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가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정 챔버를 가능한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기존에 있는 호복 고무와 이너바렐 그대로 썼고 테프론 테이프랑 실리콘을 이용해서 에어로스만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0.2g 탄 기준으로 X90 정도 되는 탄속을 고정적으로 약간 편차는 있지만 크게 에어로스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에어로스가 생기더라도 일정하게 생기는 것처럼 탄속은 0.2g 탄 기준으로 X90 정도 탄속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충분히 그 정도면은 우리가 한 게임에 사용을 할 수 있는 탄속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집탄이 문제겠죠. 한번 집탄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영상을 보고 왔고, 제가 이너바렐과 호복 고무를 교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즐과 실린더 안에 있는 피스톤 스프링만 바꿨기 때문에 탄속은 올라갔는데 집탄은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어요. 한 10m, 15m까지는 안 되고 10m 정도 되는 곳에서 저 정도 거리에서 테스트를 했고 바이포드를 대고 거치를 했는데 쏠 때마다 항상 제가 원하는 위치에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너바렐 그리고 호복 고무를 교체를 하고 챔버 에어로스를 좀 더 잡고 내부를 보강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주 괜찮은 스나이퍼 라이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정리를 하고 영상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상당히 불쾌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9만 원대 예약 구매를 했는데 이게 예약 구매를 한 사람들이 바보가 됐어요. 왜냐? 오픈마켓에서 판매가 되고 나서 며칠 뒤에 금액들이 자꾸 내려가요. 심지어는 뭐 5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 예약 구매하고 초기에 산 사람들은 뭐 바보 된 거죠. 그래서 아카데미 제품은 굳이 예약 구매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점은 뭐 제조사 문제보다는 이렇게 유통하는 과정에서 뭐 판매처들이 그렇게 금액을 까고 파는 거기 때문에 뭐라겠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좀 갭이 뭐 20% 이상 30%까지 나는 경우가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오픈마켓에서 6에서 7만 원대 구매할 수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 중에서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성능 조금만 손을 본다라고 하면은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준수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이 흔치가 않죠. 그래서 그런 점을 높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필자는 뭐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 6만원짜리 7만원짜리 스나이퍼 사놓고 뭘 그렇게 많이 바라느냐. 예, 당연히 맞습니다. 이 정도 금액대에 이 정도 퀄리티 이 정도 외형을 지니는 제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국내 제조사가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으로 만들어 팔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린더와 실린더 헤드 장전바가 메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손재주가 좋은 마개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튜닝을 하고 이 내부의 빈 공간 이렇게 마감이 안 되는 삐걱삐걱 되는 부분에 뭐 우레탄 폼을 넣는다든지 바다를 발라서 아주 무게감도 있게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거짓말 조금 못해서 마루이 VSR에 준하는 스나이퍼 라이플이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뻥 좀 섞은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가격대에 이 제품이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아카데미사에서 바라고 싶은 거는 우리 저뿐만 아니고 에어소프트건을 좋아하는 유저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19세 이상 성인들을 위한 에어소프트 건을 조금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좀 퀄리티 있는 제품으로 판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동건, 핸드건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에어코킹건으로 이렇게 스나이퍼 라이플을 이 정도 여기서 조금 더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퀄리티만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에 있는 유저들은 분명히 구입을 할 수 있는 자기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